오늘 먹을 음식은 실비김치 볶음밥. 바로 마셔서 할게요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, 시청자 여러분. 실비김치 넣으니까 맵네요.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이렇게 빗물 맞으면서 먹방하는 점 양해 부탁합니다. 떨어져 봐봐. 다 맞아줄 테니까. 물이 자꾸 떨어져서 옷 젖었어요. 김 한번 보여드릴까요? 들기름 김. 김치 볶음밥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김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이렇게. 김치 볶음밥 레시피는 별 게 없어요. 일단은 파랑 스팸을 먼저 볶아요. 그리고 김치를 같이 넣어서 볶습니다. 거기서 김치가 뭔가 색감이 좀 덜 난다 싶으면 고춧가루, 김치가 뭔가 많이 쉬었다 설탕 이렇게 넣어가지고 볶은 뒤에 간장을 약간 그 졸여줘야 된다 그러나? 그거 해주고 나서 그렇게 하면 돼요. 에어컨 고장나가지고 에어컨 안 켜고 먹방한데, 아니 안 켰으면 물이 안 떨어져야 되는데 안 켜도 계속 물이 떨어지네. 매워요? 와, 이게 실비김치라 그런지 맵긴 맵네요. 장난 아니에요. 봐주는 게 없어요. 정식이도 많이 더운가 봐요. 전 집에 선풍기 이거 서큘레이터 이거랑 손풍기밖에 없어요. 어쩔 수 없어. 제가 오늘 기사님을 예약했는데 제일 빠른 게 8월 9일이더라고요. 그때까진 견뎌야 돼. 우리 다 같이 힘내자. 선풍기 하나 살까요? 여러분, 정식이 살아있어요? 기절하지 않았어요? 아, 근데 이게 진짜 맛있네. 안 그래도 집이 좀 지저분하다는 말 많이 들어가지고 내일 대청소하려고요. 진짜 이거 선풍기 하나 사야겠어요. 이대로는 안 돼. 야, 이건 아니다. 와, 나는 저는 에어컨 고장 날지 상상도 못했어요. 근데 실비김치만 먹을 때보다는 훨씬 덜 맵고, 아, 김치볶음밥 엄청 맛있는데요? 근데 실비김치 자체가 맛있어요. 저는 괜찮습니다, 여러분. 이 정도 더위는
와, 내일은 시원한 거 먹어야겠어. 야, 이거 우리 집에서 이 매운 거 먹을 때가 아니다 지금. 덥고 맵고 맛있고. 와, 먹방 끝. 바이바이.